한 남성이 고등학교에 기간제 체육교사로 부임합니다. 그는 학교 스포츠클럽의 담당 교사를 맡게 되는데요. 그런데 이 교사가 오고 난 후에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. 바로 그가 과거에 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까지 당했었다는 건데요. 결국 이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고 곧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성은 또 다른 학교의 교사로 부임하게 되는데요. 성범죄 의혹을 받고도 멀쩡히 교사 생활을 이어가는 남성.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사망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한 교사를 고발한다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. 네, 일단 그 고발하고 싶은 그 대상은요, 대구의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교사였습니다. 이 체육교사로 부임을 한 상황이었고요. 그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의 담당 교사로서 일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제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지난해 교육청을 통해서 이 학교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. 이유가 있었는데 이 교사가 과거에 어떤 심각한 범죄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제보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자, 범죄 사건에 연루돼 있던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 부임한 것을 알고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.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시죠. 학교에 전직교사 말고 왜 기간제 교사라고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교사가 있거든요. 그 체육교사거든요. 그 과목이. 네. 그래서 그 스포츠클럽의 그 체육교사 해당 성범죄 강간으로 연루되는 교사가 스포츠클럽에 참여했는 거를 보고 그때 그 사람이 강간으로 막 이렇게 조사받고 학교에서 한번 잘려가지고 알고 있어요. 조사받고 강간했다 그걸로 뭐 하여튼 조사받고 경찰이 이렇게 연루돼가지고 어떤 학교에서 한번 잘렸어요. 아 이거는 좀 그렇죠. 교사 예. 성범죄. 자 그렇지만 이 성범죄는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. 2012년도에 이 교사가 어떤 여성하고 술자리에서 동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준강간을 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술에 취해서 뭐 한거불능 상태에서 술자리에 우연히 동석했다가 이 남성, 이 피해자한테 모텔에서 준강간 당했다라고 주장도 했고요. 이 피의자, 이 교사 역시 가늠한 사실하고 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거 또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뭐 술에 취해서 하긴 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로 얘기를 했고요. 이 사건을 인해서 교사가 당시 근무한 학교에서 해고까지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임용 안 되잖아요. 네, 교육공무원법상 성범죄로 해고가 됐으면 다시 임용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교사는 법적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전과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범죄가 아까 박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2012년에 일어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때는 친고죄,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있어야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때였는데 예. 문제는 피해자가 2년 6개월가량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6개월가량이 지나서 고소를 했습니다. 물론 피해자는 내가 나 가해자를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신상정보를 몰라서 고소가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했다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전과도 없습니다. 법적으로는. 하하, 그래서 이제 임용이 가능했던 거군요. 아니, 그런데 이제 전과만 없다 뿐이지 범행을 인정했던 기록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래서 제보자는 아니, 자기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까지 한 사람을 어떻게 학교에 두느냐. 지금 이렇게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런 제보를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?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법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임용을 할 때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바로 해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무슨 규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관 이분은 그 남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용기를 가지고 이 민원까지 제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민원을 내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. 자, 그 해당 학교 교장이 이제 그 뭐 교사를 갖다 불러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예. 누가 민원을 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의 어떤 그 정보를 갖다 흘렸다는 거예요. 아, 제보자를 추측할 수 있는 뭔가 단서를. 그렇죠. 아, 그래서 예. 이제 이 그 바로 이 교사가 이 민원인인 이 제보자를
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갖다가 했었어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고소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당하면 상당히 그 심적으로 불편한 건데 예. 결국 교육청을 그 통해서 정식으로 제기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혐의 없음 처분으로 이제 종결이 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제보자는 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자신이 피고소인이 됐던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국민 그 권익 인권위원회에다가 그 신고를 했고요. 지금 이거와 연관돼서 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그 대처를 갖다가 우리 그 학교 측에서 잘 못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뭐가 됐든 그 해당 교사는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한 학기 만에 학교를 떠났대요.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뭐가 됐든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거겠죠. 자, 그러면 이 학교를 떠났다는 그 해당 교사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아직도 학교에? 자,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. 대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좀 경력 같은 걸 적을 때 허위로 좀 기재하는 경우에 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도록 하면 절대로 재임용은 안 되거든요. 종이에 내는 이력서로 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했는지.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뭐 1학기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성추행해가지고 학생이 고소하면은 도망 나와버리면 끝나거든요. 왜냐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 수치심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. 스포츠 클럽 대회 나가면은 선생님들이 애들 막 만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. 예, 그거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거를 계속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계속 근무한다는 그게 문제예요. 또 다른 학교에. 예, 다른 학교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보자분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조금 전에 들어오신 것처럼 이게 기간제 교사다 보니까 일반 교사, 정규직 교사하고는 아무래도 임용 과정이 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과가 없으니까 뭐 어떤 법적으로 하자 사유가 없는 거고요. 그럼 만약에 이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해고가 됐다라는 게 기록이 남아있으면 네. 이 사람이 왜 해고가 됐지라고 알아볼 수라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것도 그냥 본인이 임으로 삭제를 하거나 그걸 적어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지금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계시거든요. 만약 사실이라면 좀 심각한 상황이죠. 자, 교수님 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뭐 어떤 직업도 갖지 말고 평생을 그냥 놀다가 놀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. 예. 다른 건 몰라도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. 그거는 기본 상식이죠. 네. 지금 이제 아까 그 법적인 그 제도의 미비로 해서 이제 발생이 된 문제인데 실제로 이 제보자에 따르면 지금 뭐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. 실제로 이 해당 교사가 여학생들에 대해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갖다가 하거나 또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 목격담, 이 주장들이 들려오는 사항인데요. 특히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대회나 또 외부 행사에서 학생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지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담당하는 체육 교사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실 뭐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 다른 어떤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가장 상식에 그 해당이 되는 것인데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.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 사람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만약에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그 사항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른 시간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. 아무래도 정말 체육 교사들은 그 뭐 이렇게 자세를 교정해 주거나 박 변호사님, 뭐 그렇게 네. 하다 보면 신체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, 그렇죠. 또 뭐 지방 어디 다니면서 뭐 하룻밤 자면서 이렇게 대회 준비를 한다거나.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. 사실은 뭐 다른 과목도 많이 문제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게 체육 선생님 같은 경우거든요. 접촉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섬세하고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아, 좀 이해가 안 되네요, 진짜.